오직 볼로비에서만 볼 수 있는 한경의 브랜드 랭킹 쇼. 안녕하세요, 한경입니다. 오늘은요, 오직 브랜드 매출 순위 기준 볼로미 제작부와 한층이 직접 고민하고 고심하여 고른 각 브랜드별 대표 상품들 준비했습니다. 네, 자료 조사 중 특히 눈에 띄었던 점은 10년이 지나 강산이 변해 드디어 이니스프리가 1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화장품 업계라는 게 굉장히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유행도 빨리 바뀌잖아. 그럴 때 10년 동안 했다는 거는 제품력까지 다 갖추고 있다는 의미거든. 한경의 브랜드 랭킹 쇼 화장품 브랜드 매출 순위 6위, 토니모리. 토니모리는 2006년 설립되었고 기초 기능성 제품 등 천여 가지 품목을 출시했는데요. 전 세계 41개국 7,7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 총 14개 국가에서 822개의 세포라 매장에 100만 개 이상에 달하는 규모로 입점했습니다. 배회동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직원과 거리가 멀어지면 결국 소비자들과도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말을 했었어.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임원진들 방에 직원들이 되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그 제품이 토마톡스 화이트닝 마사지팩. 특히 토마토의 리코벤이라는 성분과 진주 성분이 피부를 환하게 케어해주는 마사지 팩으로 마사지 크림, 워시오프 팩의 두 가지 효과가 있고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며 깨끗하고 생기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사용하면 다음날 아침 순간적인 화이트닝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볼로미 어플리케이션에 밑장들이 남겨둔 댓글도 굉장히 열렬한 반응이었는데요. 자, 이어서 한경의 브랜드 랭킹쇼 화장품 브랜드 매출 순위 5위, 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리퍼블릭은 2009년 설립되었고 특히 중국에서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베스트셀러인 수징젤은 사흘 만에 초도 물량 3,000개가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흡수 엄청 빠르구나. 없어졌어. 퍼스트 토너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한경의 브랜드 랭킹쇼 화장품 브랜드 매출 순위 4위, 이츠스킨. 이 유근직 대표가 삼청동에 매장을 되게 크게 냈어. 이츠스킨 매장이 그냥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삼청동이나 북촌을 놀러온 요커들을 시인할 수 있게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 라고 이렇게 야망을 드러냈는데, 지금쯤 가면은 뭐 샘플들 좀 많이 챙겨주지 않을까? 한경의 브랜드 랭킹 쇼 이츠스킨의 추천 제품은 프레스티지 이의 진생 데스카르고 제품입니다. 홍삼을 먹은 달팽이 점액 여과물 21%와 홍삼 추출물 21%를 함유하여 예민한 눈가 피부를 탄력있고 주름과 미백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갑자기 웬 미니언즈들 있냐고요? 요즘에 미니언즈들로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 직접 준비했습니다. 아시아 12개국의 라인 프렌즈와 콜라보레이션 런칭을 하고 비비는 땡땡이라는 법칙을 만들어내 유명해진 브랜드죠. 한경의 브랜드 랭킹쇼 3위, 미샤. 2007년 2월 출시된 이후 현재도 매월 50만 개 판매, 중국에서만 월 평균 25만 개 이상 판매, 2014년 타오바오 광군제 행사에서 하루 1,600만 위안의 매출로 메이크업 부분에서 1위 기록. 와, 진짜 많다. 사실 이 미샤 회장이 그 A사랑 L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온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브랜드를 만들면서 제품력이나 이런 건 차이가 없다, 저 비싼 제품이랑 우리 제품이랑 같은 거다! 라고 갑자기 공개를 하면서 미샤가 굉장히 유명해졌어. 유명해지고 나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갔지. 미샤 빨간 비비? 샵에서도 진짜 나 많이 받았었어. 거의 커버력 때문에 쓰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 확실히 생기가 있어 보이네, 이쪽이. 뭐 어린 한경이었는데요? 다음이요! 한층의 브랜드 랭킹 쇼 화장품 브랜드 매출 순위 2위, 더 페이스 샵.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0년 동안 1위 자리를 절대 놓지 않았던 더페이스샵이 10년 만에 1위 자리를 내줄 위기에 놓였습니다. 2003년에 설립한 더페이스샵은 자연주의 컨셉의 브랜드를 지향하며 치아시드 라인과 그린티 라인으로 주목을 끌었는데요. 그러다 수지의 모델 발탁을 통해 색조 라인이 더욱 사랑을 받게 되었고, 특히 카카오 프렌즈와의 콜라보레이션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각광을 받았는데요. 매출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이니스프리가 갑자기 매출이 올라 어찌 보면 더페이스샵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10년간 판매 순위 1위 더페이스샵의 초심을 응원하며 한층의 브랜드 랭킹쇼 2위, 그린티 워터풀 MR전입니다. 제주 화산토, 대나무, 진주, 티벳버섯,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티, 망고시드, 치아시드 등 좋은 성분을 넣어서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겨울철 속당김과 각질이 심하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환경의 브랜드 랭킹 쇼 화장품 브랜드 매출 순위 대망의 1위 이니스프리. 승리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신의 한수는 바로 다름 아닌 제주였습니다. 녹차, 감귤, 유채꿀, 화산송이, 용암해수 등 14가지 제주산 원료로 화장품을 생산하며 이니스프리는 곧 제주라는 이미지로 꾸준히 다가가고 인식시켜줬습니다. 아마 환경적 요인에 관심 높은 중국분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산 화장품을 선호했던 게 이유가 아닌가 싶네요. 이니스프리의 추천 제품은 슈퍼 화산송이 모공 마스크입니다. 슈퍼 화산송이 캡슐이 과다 피지를 강력하게 흡착해 모공 수축, 피지 케어, 각질 케어, 딥클렌징, 안색 개선, 쿨링 효과 총 6가지 모공 고민을 올킬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세안 후 입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꼼꼼하게 펴발라주고 10분 뒤 미온수로 씻어내면 됩니다. 오직 볼로미에서만 볼 수 있는 환경의 브랜드 랭킹 쇼. 오늘은 화장품 브랜드 매출 순위 기준 볼로미 제작부와 환경이 고심하고 고민하여 고른 각 브랜드별 추천 제품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도 각 브랜드별 추천 제품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